기타로 선정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영광 씨가 특별히 선정된 이유가 있다네요. 첫 번째 전작, 두 번째 기대감, 세 번째 네, 미소. 2015년을 빛낼 스타라는 타이틀이 딱 어울리는 남자, 웃음 하나로 주변을 빛내는 형광등 미소, 김영광 씨. 다양한 작품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죠. 99번이 뒤통수 쳐서 부모님들이 되게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, 진짜.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죠. 인터넷으로 이렇게 뉴스 사진들이 있잖아요, 기사 사진. 네. 예, 사진관에 가서 뽑아달라고. 아이고.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그 사인을 좀 해달라고. 그래서 이제 나눠주는 낙으로. 아, 네. 작품 끝나면 이건 꼭 해야지 하는 게. 작품 끝나면 다음 작품 꼭 해야지. 정답. 네.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에서 재벌 2세이자 사회부 수습기자 역을 맡아 여심을 흔들었는데요. 역할이 재벌 2세였잖아요. 네. 잘 즐기셨어요? 잘 즐겼냐고요? 네, 네. 대리만족하면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.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하니까 여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역할과 네. 뭐 100kg를 찌워서 해야 되는 살인마요. 뭘 선택하시겠어요? 제가 그런 따뜻하고 짝사랑하고 첫사랑 캐릭터를 많이 해봐서 네.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0kg를 찌워서 사이코패스를 하는 게 그래서 뭔가 여심보다는 대중을 잡으면 되죠. 정말 연기 욕심이 대단하더라고요. 김영광 씨는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세계적인 모델로 이름을 떨쳤습니다. 사실 그 신인 연기자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. 모델 때 네, 잘 나갔었죠. 모델할 때는 너 되게 잘했었는데 약간 이런 마음도 있고 한데 촬영장 갔더니 아무도 못 알아보시고 막 되게 찬밥 신세. 되게 나 김영광인데 네. 막 사람들이 나 못 알아보고 막 이러고 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, 진짜. 네. 진짜. 네. 그래서 그때 참 진짜 솔직하시다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제가요 이랬는데 네. 네, 지금은 촬영장에서 최고의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는 김영광 씨. 완벽한 몸매도 한몫했을 것 같아요. 음영 섀도우를 한 건 아니냐, 그린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던데. 그리고 음영을 한 건 아니고요. 음영. 원래 이게 있어야 그래도 그렇게 보이잖아요. 야, 그럼 김영광 씨도 밥 먹으면 배 나와요? 그럼요. 배 나와요? 당연히 나오죠. 와, 깜짝이야. 배 나오시네요. 네, 솔직한 김영광 씨와 함께하는 진실 OX 토크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모델 인맥들이요. 김우빈, 성준, 홍정현, 이수혁 씨 등 모델 출신 배우분들이 참 많아요. 비주얼만큼은 내가 최고다. 응? X? 모르겠어요. 다 너무 개성이 뚜렷해서 어떤 뭔가 비주얼이 뭐가 최고다라고. 제가 생각했을 땐 최고예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장난이에요. 진심, 진심이에요, 진심. 아유. 나는 만화 캐릭터 보거스를 닮았다. 하나, 둘, 셋. 모르겠어요.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? 뭐, 약간 제가 약간 눈이 커서 이렇게 막 이렇게 쓰면. 입꼬리가 제가 올라갔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입꼬리가 올라가면 다 닮았다 그래요. 조커도 닮았다 그러고. 초등학교 땐 네. 빨간 마스크라고 그거 아세요? 네, 유행이었죠. 네. 그때 네. 한테 네. 만화 캐릭터 중에 뭐 외모든 능력이든 이거랑 닮고 싶다. 만약에 능력이라고 네, 치면 능력. 저는 영화 점퍼에서 점퍼 네. 그 순간이동 능력을 갖고 싶어요. 이동. 순간이동? 네. 스케줄 갈 때? 수고하셨습니다. 집으로. 솔직한데 귀여우면까지 정말 무한 매력 인정합니다.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뉴스의 헤드라인을 적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낯간지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. 네. 그쵸? 부끄러움이 많아서. 지숙 씨 웃음이 아줌마 웃음이에요. 예, 아유, 좋아서 그래요. 부끄러움이 많은 김영광 씨 희망 뉴스는 과연 무엇일까요? 자, 제가 읽을게요. 민망하시죠? 원래 이렇게 시키는데 이거 제가 읽을게요. 2015년 빛낼 스타 김영광 그의 한계는 어디까지?